오빤 강남스타일. 21세기는 화야로 문화의 시대. 개인의 상상력이 문화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곧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 자원을 가진 대한민국. 따라서 우리가 기댈 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 이어진 전통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는 창조적 아이디어, 문화적 창의력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문화 융성을 통한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 구현을 강조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화가 경제 행복과 함께 국정과제로 당당히 제시된 것입니다. 일찍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정 목표로 문화를 이야기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문화 강국이 되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문화는 곧 삶의 행복이자 경제의 견인 동력이며 국운을 융성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인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 경제의 대표 산업이며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연금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고장인 프랑스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작품을 선보였으며 한식을 주제로 23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관은 산업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한식의 세계화 정책이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류의 대표 주자인 K-POP을 넘어서 영상과 웹툰, 패션과 뷰티 등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한류가 정부 차원의 한류기획단 발족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한류 열풍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다 가까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 세정 학당과 문화원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불경기로 침체에 빠진 우리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성과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정착시켰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45% 이상이며 그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청소년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사회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의 한 시장을 찾아 문화를 접목한 전통시장의 변화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문화 분야는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